내 고향 금산에는 지속적으로 지역살이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도전으로 지역사회의 청년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간다는데요. 금산에서 쓰는 청년일기 한번 만나보실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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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박순천입니다. 금산이 고향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둘러보니까 여기 책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책방 맞아요? 아, 네. 저희는 두루미 책방이라는 곳이에요. 2019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책을 같이 읽고 수업도 하고 싶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금산에 없다 보니까 직접 책방도 만들고 저희가 같이 협동조합도 만들고 축제도 저희가 할 때 재밌는 청년 축제도 만들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삶을 실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이라고 하셨잖아요. 협동조합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저희는 이제 들락날락 협동조합이라는 청년문화예술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밥벌이가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거. 네, 그래서 그 밥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함께 세우고 같이 거기서 함께 자기의 일자리를 좀 재미난 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찾아갈 수 있는 실험을 19년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북스테이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 술을 만드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과 협업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혹은 마을 주민들 그다음 외국인 분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술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소박하게 마을 주민들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살이를 하면서 어떤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청년끼리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농촌살이나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좋은 또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산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역에 살면서 뭔가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자신을 갑자기 의심하게 되는 청년들이 있을 때 든든한 인맥이 돼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이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청년이 오면은 그만큼 여기에 남는 청년들도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식으로 금산에 조금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조금 많이 오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죠. 자신의 속도에 맞게 묵묵히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 그들의 무대가 내 고향 금산이어서 참 고맙고 든든해집니다.